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상대TV의 금요일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11월이 벌써 8일차가 됐습니다. 앞으로 좌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는 대충은 파악은 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좌파들의 이 집단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야 될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지 맞불 집회조차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걸 막아야 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가만 내비두면 강화문에서 알아서 막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국민의힘이 무엇을 했는지 이 반성조차도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물어뜯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자, 나라는 이런 가운데 지난 2일엔 여러분 알다시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서울역에서 장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9일엔 민노총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여는데 여기도 윤석열 정권 퇴진입니다. 노조가 한다는 것이 그냥 임금투쟁이나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윤석열 퇴진 이렇게 외친다는 게 참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은 당초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김건희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례 집회를 열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당 단독 집회로 급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하고 결합할 경우 그 집회 현장에서 정권 퇴진 이런 얘기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분출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탄핵 역풍이 불게 될 것인데 바로 그런 점을 민주당 부담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으로 따지면 탄핵 사유도 안 되고 탄핵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덕적 치명상을 입혀서 그걸 핑계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조선시대 같으면 이 역모입니다. 요 정도 말하면 국가 반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어거지로 밀어붙이다가는 100%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순식간에 공동 집회를 철회한 겁니다. 그러나 16일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손을 잡고 정권 심판을 외치는 연합 집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자, 좌파들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데 드디어 내일 9일입니다. 토요일 정강호 목사가 지난 6년간 이끌어온 강화문 집회가 이들의 맞불 성격으로 초반 제압을 위해서 최대 인원 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제목도 이재명 심판의 날 감옥 가자. 더불어 문재인 조국도 구속하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강화문 광장에서 좌파들의 이 광장을 뺏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매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저렇게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을 외쳤고 부정선거 원인 규명을 진실 규명을 하라고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 그 집회를 MBN에서 아주 소상하게 처음으로 보도를 해서 아마 보신 국민들이 많을 텐데 손상TV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뭔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 듭니다. 나라 꼴이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박정희 정부 때나 전두환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또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될 정도라면 아마 강단이든 특단의 조치를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들의 끈질긴 긴거리여서 물어뜯기에 결국 어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자초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 다른 방송이나 다른 유튜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지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 기자회견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이러면 저 좌파들은 사과를 해도 사과를 하지 않아도 물어뜯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과를 하면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니 없니 그걸 꼬투리 물어서 완전히 여론을 또다시 기름을 붓는 이런 꼴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없이 했어요. 그 결과 이 시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좌파당만 아니라 우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조차도 비판들을 본문처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 둘을 하면서 몽땅 몽땅 있는 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도배가 되어 있으면 도배가 전부 다가 윤석열 기자회견 잘못됐다 뭐 이런 형태대로 오히려 꼬투리 잡힐 일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 좋습니다. 물어뜯기 좋아하는 인간들 물 만난 고기처럼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깔리고 기레기 쓰레기 다 모여서 언론들이 그걸 그냥 여가장치도 없이 보도를 하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그런 탄핵이라는 글자를 갑자기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퇴진으로 구호를 바꾼 겁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당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칠 것이고 시민단체나 민노총 등도 그동안 외쳐왔던 윤석열 탄핵 구호를 슬슬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좌파 전체 집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나 야당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 민주당이 연합 집회를 못할 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시민단체나 민노총은 윤석열 탄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나 조국당은 윤석열 퇴진하라. 물론 뭐 어원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과 퇴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이런 구호 변화를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민노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에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뭐 이런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 구호가 북한 지령문에 적혀 있었다는 국정원과 경찰청 발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2촛불 진행하라. 이게 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간부가 실제 간첩활동을 벌이면서 이런 지령문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이 집회들을 우리가 예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좌파들의 각각의 집회도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극히 상식적인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2의 촛불. 이거, 어디 갔어? 제2의 촛불이 뭡니까? 제1의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고, 제2의 촛불을 진행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거 아니겠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탄핵을 금방이라도 해치울 것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게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갑자기 9월을 윤석열 탄핵에서 윤석열 퇴진으로 바꾼 거.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한의 이런 정세를 보고 있는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앞다투어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좌파들이 집회하는 대서특필 생중계까지 했는데 앞으로도 할 겁니다. 북한 윤석열 김건희 교탄 집회 집중 보도. 북한 107차례 그 좌빨 촛불 집회입니다. 뭐 민주당 집회 전체 야당 좌파들 집회예요. 107차례 집회를 중계했고, 촛불단체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무검 행사에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강덕구 의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북한이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북한이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령을 안 내렸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는 간첩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황장엽 선생은 살아있을 때약한 5만 명 정도 된다 했고 북한에 탈북한 우리 김국성 씨도 15만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창원 간첩단 이걸 근거로 밝힌 간첩 포치 시도를 보면 숫자와 관계없이 진짜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빨간지 소름이 끼칩니다. 이게 창원 간첩단 하나가 이 정도라니 아연실색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전에 함께 발각이 됐던 제주 간첩단, 민노동 간첩단 등등을 포함하면 이 나라가 간첩 도배가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간첩들을 보고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은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정도를 포착하고도 수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네. 국정원이 3대 간첩단 연계 간첩 혐의자들을 포함해서 수백 건을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경찰 안보 수사 경력자가 평균 1년 정도에 거쳐서 국정원과 경찰 간에 이 간첩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노출된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라면 당장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인데 돌려보내서 빨리 간첩을 다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국회가 방치한다면 국회는 간첩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방조한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인간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간첩을 보고도 못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용공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을 무력화시킨 후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민주당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해도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국회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 뜯을 시간 있으면 빨리 이런 거나 하라고 응?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4년 후에 할 거야? 하루가 급한 일은 팽개쳐놓고 방어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될 우파 정당이 민주당 이중대처럼 같이 물어뜯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라 꼴이 이런데 아까 어디 갔어? 다시 한번 좌파들의 집회에 과연 간첩들이 안 끼어들까요? 자, 만약에 끼어든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폭동 선동이나 시체파리를 통해서 정권을 콘으로 몰아붙이는 기존에서 왔던 그 방식.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수도 없이 영상을 통해서 또 정광 목사 연설을 통해서 이 부분은 매번 짚었습니다. 완벽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그 예언까지도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도를 또 때로는 연설을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경찰은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낌새가 보인다면 원천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6일날 북한 간첩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에게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간첩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회는 되겠지만 분포도에서 보듯이 이들을 일망타진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한번 쭉 보시면 폭동은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해방 이후에 벌어진 폭동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구 폭동을 위시해서 광주 사태까지 지금 그 폭동이 다시 무르익고 있으니까 위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하는 국민들이라면 내일 9일날 모두 광화문으로 나와서 좌파들의 책동을 함께 기선 제압합시다. 남한에는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하는 의혹을 받는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중간쯤 하단부에 제주간첩단, 경남권, 창원 진주간첩단, 전북권, 수도권 다양하게 노동계, 농업, 여성, 진보당 이런 곳곳에
간첩 연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통일 민중전위당 북한 연계 지하 조직 활동이 서울, 전북, 전남, 제주, 경남 할 것 없이 이거 뭐 완전히 나라가 간첩 속으로 되었습니다. 이들은 알려진 바 북한으로부터 행동 지침 지령을 받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들의 행동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정확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게 한 7가지가 되는데 제가 한번 1차부터 7차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태로 지금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 통정부 지령 행동 지침 1차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지지율을 조작하고 하락시키다. 이건 제가 전체 여론조사 기관 수사하라는 겁니다. 한 두세 번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 이거 윤석열 정권은 주도면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여론기관과 언론방송이 공조하여 지지율과 흠집내어 언론방송이 여론전으로 국민을 세뇌시킨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차 행동대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합세 또는 단독으로 매주 집회를 이어간다. 이것도 지금 현재하고 있고 제4차 강우병 세월호처럼 가짜 이슈를 만들어서 언론 방송으로 윤석열 정부를 집중 흔든다. 이것도 지금 해병대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가짜 이슈를 선점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고 어제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차 전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선전선동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여 제2의 촛불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자 여기까지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차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탄핵으로 몰고 간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갖다 붙이려니까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지금 탄핵은 살짝 피했습니다. 제7차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운다. 뭐 제일 밑에 7차가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뭐 SNS 찾아보면 곳곳에 이런 게 나돌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가도록 내비두면 이 나라 100% 공산화되고도 남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책에서도 밝혔지만 주한미군 출소 연방제 통일 재벌 해체 이게 신앙처럼 두터운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다면 법원은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 판사 같은 짓 그만하고 오로지 법대로 이재명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런 정황을 알고도 좌파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국가 반란 행위는 물론이고 용공 이적 행위의 공범도 될 수 있음을 경고해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는 국민들은 모두 강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입법폭거, 공권력 파괴, 헌법의 헌정유린, 국가 질서 파괴를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1975년 폐망한 월남이나 대부분이
공산화된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현상을 그대로 다 겪고 난 이후에 공산국가가 됐거나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된 이런 신뢰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시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